전국 최초의 어린이 수돗물 체험 홍보관 아리수나라. 입장료 무료, 재미 팡팡, 그 행복한 아리수나라로 고고고. 서울 어린이 대공원 안에 위치해 있는 아리수나라. 2010년 10월 26일 개관. 3세부터 9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1일 무한상상 놀이터를 컨셉으로 새롭게 단장한 전국 최초의 어린이 수돗물 체험 홍보관 무한상상 아리수나라. 아리수나라에서는요, 수돗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놀이가 된대요. 다양한 놀이와 체험들을 통해서 물과 환경의 중요성을 아이들이 온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안전성과 우수성에 대해서도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쉽고 재밌게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요, 무료로 산책하고 구경하기 좋은 서울 어린이 대공원 안에 입장료 무료거든요. 도심형 서울 무료 키즈 카페가 생긴 겁니다. 월 대박! 우와, 아이들, 아빠, 엄마들 눈이 번쩍, 귀가 쫑긋. 네이버에서요, 아리수나라 검색하셔서 인터넷으로 꼭 사전 예약하시고 방문해보세요. 무료입니다. 자,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된다고 하니까 시간 체크 꼭 잘하셔서 재밌게 아리수나라 우리 귀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즐겨보세요. 쾌적하고 넓은 공간, 아리수 컨셉의 파랑파랑 시원한 느낌, 미끄럼틀과 다양한 그물 놀이들, 아리수를 마실 수 있는 귀여운 캐릭터 음수대들도 곳곳에 있고요. 미디어 터치를 통해서 물의 소중함을 아이들이 직접 느껴볼 수 있습니다. 2층 트릭 아트존, 요거 완전 강추드립니다. 그 외에 미디어 게임실, 색칠 존들까지. 와, 아이들 재밌게 놀 때 아빠 엄마들 그냥 푹 쉬세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수돗물 체험 홍보관 아리수나라 존드로존존존 재밌는 존입니다. 네, 오, 이거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정보죠. 그쵸.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아리수 많이 사랑해주세요. 깨끗하고 신선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로 시원한 아이스 녹차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와, 얼음 속에 녹차 아리수와 함께 마시니까 정말 시원하고 좋네요. 아리수. 3분 꿀팁 정보, 구독은 필수,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